맨시티와 지베이다 선수들은 입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것도 황인범 선수가 선제골을 받고 역전패를 당하더라도 선제골을 받는 순간 전 영국 이제 매체들의 따다다다닥 메인으로 막 올라오면서 쟤 누구야? 누군데 예. 맨시티 수비를 뚫어 저렇게? 하이로커. 와, 나이스 태클. 황인범. 아, 황인범 굿 태클. 워커 막은 황인범. 예. 간다 간다 지베이다. 됐어. 인범 인범이. 그렇지. 인범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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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옵사이드야? 오!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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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뒤! 어, 맞아. 발 뒤! 이건 골 될 것 같아요. 그러네, 황인범, 황인범 기점이네요, 기점. 좋다. 오, 좋았어! 이 길을 봤다고? 북카리, 북카리. 북카리, 북카리. 오, 야! 어, 야! 아유. 아, 빗 맞았어. 어? 이강인 들어온다. 19번. 여러분 이강인 투입됩니다. 아 비티냐? 예 이강인 검은 중앙에서입니다. 좋다. 오, 야 이건 넣어야 돼. 이거 진짜 넣어야 돼. 이거 진짜 넣어야 돼. 이건. 오. 아 근데 진짜 패스 성공률 100%네요. 이강인이요? 제가 그냥 한 얘기였는데 100% 아니, 맞아요. 감독도 봐봐요 이것도 계속 봐야 돼. 음바페한테 계속 줘. 근데 다 성공해. 황인범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봤고. 예.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열린 경기인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서 처음으로 열린.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페노트하고 셀틱의 경기에서도 뭐 양현준 선수하고 오영규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이 두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네 명의 한국인이 같은 날에 경기를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스페스다의 황인범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황인범 선수가 어쨌건 선발 출전한 데다가 나름 그래도 스페스다 선수들, 그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가 확실히 볼터치가 다르더라고요.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려하게 패스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 자체는 사실 맨시티가 워낙 압도적인 팀이잖아요. 가둬놓고 팼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전반에만 22번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전반전 최다 슈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맨시티가 공격을 주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스베스다가 도리어 먼저 선제골을 넣었죠. 그 거기서도 황인범 선수가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쵸. 패스를 센스 있게 주고 그 이바니치가 찔러 준 거를 부카리가 그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이거 맨시티 잡나? 대어 잡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 거기다 황인범 선수가 이 경기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좀 수비 진영에 많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폭넓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히트맵을 보더라도 상당히 폭넓게 좌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커버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태클도 2회를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스페스다 선수들 중에서는 최다 태클 성공이었고 특히 이제 그 워커가 크로스 올릴 때 와가지고 커버해가지고 그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슈팅도 한번 가져갔죠. 그렇죠. 후반전에 슈팅이 한번 있었지만 아쉽게 소녀슛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평소 플레이라면은 잡고 세게 한번 때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이 너무... 기점을 네, 하고 그리고 리턴 받아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어쨌건 그 이 경기에서 스페스다가 슈팅이 세 번이었어요. 슈팅 세 개고 유효 슈팅은 두 개였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황인범이 때렸죠. 그렇죠. 근데 예. 의미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패스 숫자도 25회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고요. 스페스다에서는 패스 성공도 19회로 스페스다 선수들 중에서는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또 이제 볼터치도 32회로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그러니까 조금 스페스다가 황인범 선수 중심으로 플레이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황인범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풀어나가려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그라운드 전 지역 그러니까 물론 수비 적으로 했으니까 팀 전술이 네. 수비 쪽이지만 좌우 중앙 뭐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한번 시도해 가지고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성공률도 100%. 상대한테 상당히 밀리는 경기임에도 예 드리블을 그렇게 해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도 5회 경합해 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60%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황인범 선수는 비록 팀은 졌지만은 황인범 선수는 상당히 인상적인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난적을 상대로 말이죠. 입단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말하길
개처럼 뛰겠다고 했는데 맨시티전에서 정말 본인 말대로 정말 열심히 뛰고 들어갔고요. 그 약 한 79분쯤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이잖아요. 네. 황희범 선수 생일이에요. 네, 그렇죠. 황희범 선수가 맨시티전 다음 날 이제 츠베즈나 도착해서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좀 좋은 기본으로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 대략 그 시점에 물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이긴 했지만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16분 정도 소화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이었고 또 이제 이 시점이 파리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전환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조금 공격을 많이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은 걸 보여줄 시간은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것도 의미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티냐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파리의 왼쪽 메찰라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은바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비티냐도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강인 선수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히트맵을 보더라도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압박을 강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프린트를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그래도 컨디션은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부상 여파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어쨌건 패스 성공률이 물론 뭐 안전한 패스들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100%를 아까 얘기하면서 웃긴 했는데 예. 출전 시간이 17분이고 또 그중에 패스 횟수가 12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 3번 해서 100%면 우승권인데 12번 하고 했으면 100%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세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패스가 은바페한테 간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랬죠. 포지션이 예. 겹치다 보니까 왼쪽 예. 측면에서 그래서 음단장과 이강인 이렇게 신입생 이강인의 호흡이 좀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은바페가 슈팅까지도 연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어쨌건 뭐 파리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사실 이 경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티냐가 가장 눈에 띄긴 했어요. 하키미하고 이 둘, 예, 이 둘이 정말 도리어 이 경기는 은바페나 덴벨레보다도 이 둘이 더 눈에 띌 정도로 비티냐가 이번 경기에서 볼터치도 상당히 수려했고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좋았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오밀조밀한 플레이도 상당히 잘하면서 특히 이제 하키미 골 과정에서의 비티냐와 둘이 주고받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죠. 거기다가 이제 하키미가 환상적인 그 짧은 순간에 약간 좀 수아레스 연상시키는 짧은 터치에 이은 아웃프론트로 예 골을 넣었죠.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 신경전도 많이 벌어졌는데 하키미도 그 중심에 있었고요. 예. 신경팀 상대로 신경전도 벌이고요. 그러면서 2대0으로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출국을 준비하죠. 그래서 예. 중국으로 이동을 해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2차전 끝나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할 것 같아요. 2차전 할 때쯤에. 그럼 3차전 바레인전부터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노트와 세틱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여기는 퇴장 두 장이 상당히 컸죠. 예, 퇴장을 세틱이 무려 두 명이나 당하면서 그러면서 뭐 무기력하게 2대0으로 패했는데요. 그래도 뭐 양현준 선수도 교체 투입돼 가지고 58분경에 다소 이른 시점에 교체 투입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볼터치는 10회였지만은 그래도 드리블 한번 시도해 가지고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그라운드 볼도 세 번 경합해 가지고 두 번 예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교체 투입 시점이 많이 느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두 명이 퇴장이 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넣기가 상당히 애매했죠. 예 애매했음에도 그래도 넣었고 오영규 선수가 한번 그래도 상당히 센스 있는 그런 볼터치를 가져간 플레이가 있었죠. 예. 물론 그거 외에는 오영규 선수한테는 거의 패스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스 딱 한 번 시도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 한 번이 상당히 센스 있긴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영규도 마찬가지로 패스 성공률이 100%네요. 예. 그건 근데 예, 한 번에서 그쵸. 한 번이니까. 예, 오영규는 일단 37분에 그 마이다 다이즌과 교체돼서 들어왔고. 예.
뭐 인상적인 활약을 남길 만한 시간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네. 분명히 표정당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셀틱은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차라리 슬패스단은 도리어 맨시티 원정에서 선전한 거거든요. 그쵸, 잘했죠. 예, 잘했죠. 먼저 선제골을 넣기도 했고 3-1이면은 선전한 거기 때문에 슬패스단은 잘하면은 영보이스보다는 앞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왜냐면은 영보이스도 라이프치히랑 경기였는데 홈이었잖아요. 근데 3-1 스코어 똑같거든요. 근데 라이프치히보다 맨시티가 더 강한 팀이니까. 심지어 얘는 원정을 왔고. 예, 예. 그러니까 치페스타는 영보이스랑은 잘해보면 조 3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줬던 반면에 셀틱은 이번 시즌 좀 안 좋죠. 로저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리그컵에서도 조기 광탈하기도 했고, 예, 리그에서도 경기력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으면서, 그 이번 경기도 두 명이나 퇴장당하는, 예, 거기다가 상대 선수가 이제 그,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더 크게, 예, 대참사 날 뻔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셀틱은 우려가 된다, 좀. 셀틱은 꼴찌를 할 것 같습니다, 2조에서. 네. 예. 라치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조인데, 네. 예. 그래서 조금은 걱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리는 뭐 도르트문트한테 물론 홈이었지만은 2-0 완승 거두면서 먼저 앞서 나가게 됐죠. 왜냐면 AC밀란과 뉴캐슬의 경기가 0-0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조는 무승부가 많으면은 좋거든요. 그럼 맞아요. 승리하는 쪽에서는 승점 3점과 1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파리는 좀 16강 진출에 있어서 물론 아직 1차전이니까 좀 이르지만은 그래도 첫 단추는 정말 잘 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밤 새벽 4시 경기였는데 졸리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세 경기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봤죠. 예. 그 와중에 좋았던 거는 황인범 선수 나가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던. 네. 아,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정말 예 잘했어요. 맨시티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은 예 충분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황인범 선수가 이제 뭐 그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750만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러면은 빅리그 팀들이 충분히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왕이면 오늘 맨시티랑 했으니까 기왕이면 좀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 확실히 황인범 선수는 그러니까 스페스타 선수들 중에서도 볼터치 감이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적하고 지베스타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 내내 큰 부상이 없으면은 핵심으로 뛸 것 같습니다. 네. 예, 슛이 좀 아쉬웠죠. 예, 그거 네. 조금 침착하게 가져갔어도 됐는데 아마 그냥 맨시티여서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 타이밍을 너무 빠르게 가져가려다가 임팩트가 좀 약하면서 그게 좀 아쉽긴 저도, 했었죠. 저도 100%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잡고 때리면은 그냥 차라리 구석으로 꽂아버리고 제가 봤을 때 황희찬하고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보지 말았어야 됐어요. 괜히 꽂았어. 물어보니까 더 의식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맞아. 그래서 임팩트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느낌? 예. 야 임범아 미는 맨시티 졸라 잘해 진짜. 열심히 해 죽어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긴장해 바로 압박 들어오나 이러면서 그때 사실 압박이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갔어도 됐는데. 야, 예. 야 카이로코 미쳤어. 고참들이 겁좀. 예. 야 워커 앞에서 드리블 치지 마라. 너 다리 아작난다. 예. 하니까. 아니 근데 도리어 워커를 태클로 막아낸 게 황인범 선수였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경험이죠. 챔스에서 또. 예.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챔스에서도 지베지다가 뭐 사실 챔스를 토너먼트 막 8강 상까지 노린 팀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팀이라면 기왕이면 빅클럽 그리고 인기 많은 팀 이런 팀과 붙어서. 그냥 맨시티랑 한다고 하면 다른 팀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기죠. 아 그리고 분명히 아까 그 라이프치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시몬스가 바로 이제 그 코칭 스태프랑 경기 그 장면들을 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황인범 선수도 돌아가면 분명히 이 경기 복귀할 거예요. 그렇죠. 복귀하면 이때 내가 조금 성급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플레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황인범은 항상 발전하고 보고 배우는 선수니까. 예.